요즘 1,000원으로 뭘 살 수 있을까요? 생선값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초코바 정도? 1,000원에다 뭘 사 먹어야지. 밥값이 10,000원을 세는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월급 빼고 다 오르는 요즘 주머니 사정은 늘 어려운데요. 1,000원 한 짝으로 든든해지는 방법이 여기 있답니다. 바로 지하철 역내 빵집인데요. 아, 이런 거 봤어요. 지나갔다가. 네. 말랑하고 쫀득한 달콤한 빵. 맛도 모양도 다양하다 보니 질릴 틈이 없는데요. 실컷 먹기엔 가격이 조금 부담되는 게 사실이죠. 자, 그런데 지하철 빵집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빵 쇼핑하는 사람들로 북적북적 바구니를 가득 채워 담는데요. 아니, 이렇게 많이 사셔도 괜찮은 걸까요? 1,000원이라는 거 보고 왔어요. 1,000원이라 써 있어서 들어왔어요. 모든 게 1,000원이라 그래서 싸고 맛있을 것 같아서 들어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곳은 바로 모든 빵을 단돈 1,000원에 살 수 있는 정원 빵집. 예.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따온 거였네요. 와. 자, 보시면 소보루빵, 고구마빵, 단팥빵, 추억의 빵부터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브랜드의 빵까지 많죠, 종류도. 지하철 표값보다 저렴한 빵이라니 많이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네요. 골고루 빵 종류도 많고 괜찮은 것 같아요. 고물가 시대에 이런 저렴한 빵집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저렴한 빵 사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 자체가 좋은 것 같아요. 지하철역뿐만 아니라 시장 한복판에서도, 길거리에서도 볼 수 있는 1,000원 빵집. 그런데 여기서 궁금증 하나가 생기는데요. 재료가 혹시 싸지 않을까요? 품질은 아무 이런 생각 들어요. 걱정되실 거예요. 네. 안 좋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조금은 될 것 같아요. 혹시나 품질이 떨어질까 걱정인 소비자들. 혹시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재고 처리 상품은 아닌가요? 아니, 전혀 그런 건 없어요. 왜냐하면 빵을 당일 만들어서 배송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저희는 오늘 아침에 배송받아서 진열하고 판매하는 거예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봐야겠죠. 빵 공장을 찾아갔습니다. 식품을 다루는 공장답게 청결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는 거의 매일 다양한 빵들을 직접 생산하고요. 기계로 하지 못하는 섬세한 작업은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품질 좋고 정성까지 들어간 1,000원 빵. 어떻게 이 가격에 팔 수 있는 거죠? 1,000원에 판매됐던 건 아니고요. 원래는 소비자가 1,300원에서 1,500원 정도 가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저렴하면 서민분들이 많이 구매해 주시지 않을까 싶어서 착한 가격의 빵으로 가보자 생각하고 가격을 내리게 됐습니다. 저희는 가격을 내렸어도 처음부터 사용했던 기본 재료들을 쭉 사용하고 있어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힘들기는 합니다. 하지만 많은 수량을 팔아 이윤을 그렇게 남기는 전략으로 경영난을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1,000원 빵이 가능한 이유 첫 번째, 많이 팔아 이윤을 남기는 박리담의 전략. 네. 그리고 폐업된 상가를 활용해 저렴한 임대료, 광고비 없는 가성비 운영이 1,000원 빵의 비결이었습니다. 이제 아시겠죠, 금이가? 그